뭐지? 다음 생에도 별 남편으로 태어나기 vs 별 아들로 태어나기. 어, 당연히 남편으로 태어나야지. 그래야 내 아이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내 와이프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이건 너무 쉬웠어. 아,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 너무 착해 여기. 오케이, 본격적으로 네. 시작하도록 합니다. 갑니다. 가요. 가. 아, 유재석에게 5시간 잔소리 듣기 vs 김종국을 5시간 PT를 받기. 어, 이거 좀 세다. 와, 씨. 육체적인 고통이냐 정신적인 고통이냐지. 와, 5시간 동안. 자, 자, 유재석에게 5시간. 왜냐하면 그거는 흘러가면 되잖아. 아니, 그저께 7시간 들었어. 아, 그래요? 그리고 5시간 PT는 PT 받으면서 잔소리를 들어야 돼. 그렇지. 알지? 왜냐면 김종국 쟤 알잖아. 하면서도 뭐라고 하고. 어, 너 진짜 왜 했니 너 여지까지. 어, 스트레스 아니야. 어, 스트레스. 오케이. 채석 오빠 5시간. 5시간이면 약간.